손금 보는 법, 여자 왼손 남자 오른손, 생명선 두뇌선, 화비인, 인생을 알 수 있다는 손금. 손금 위치에 따라 여자 남자의 손금 보는 방법이 달라지며 여자는 왼손 손금 남자는 오른손 손금을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왼손 손금 오른손 손금 둘 다 좋은 손금을 가장 좋은 손금으로 봅니다. 하지만 한쪽 손금만 좋아도 손금 보는 방법 여자 손금 왼쪽 손금을 주로 봄 남자 손금 오른쪽 손금을 주로 봄 생명선 손금 건강과 수명을 나타내는 손금 선이 굵고 길면 건강과 장수를 의미합니다. 짧고 가지가 많다면 병치레가 많다고 합니다. 생명선은 여자 손금, 남자 손금 모두 똑같습니다. 둘 다 생명선이 굵고 길다면 만약 생명선 손금이 왼손, 오른손 손금 모두 길고 굵게 쭉 뻗었다면 좋은 생명선입니다. 두뇌선 두뇌선 손금 역시 남자 손금, 여자 손금 똑같이 봅니다. 두뇌 손금, 주름과 적성 및 성격을 알 수 있다. 두뇌가 좋은 손금, 머리가 좋은 손금, 운. 손금 보기 위치에 나와 있는 두뇌선을 보면 손금이 한눈 보이고 굵고 선명하며 다홍빛을 띠고 길게 쭉 늘어진 선이 두뇌 혹은 머리가 좋다고 봅니다. 손금 두뇌선 역시 왼손 오른손 손금. 모두 좋은 성금을 최고 좋은 디내선 성금이라고 합니다. 전 두뇌선이 성명해요.